이번 만화 축제는 왜 영화 축제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나요? 만화 축제는 7월 27일에서 31일, 영화제는 7월 21일에서 31일, 5일간 기간이 중복될 예정입니다. 7월 말 부천 시민들과 관객들은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며 이번 여름 휴가를 더 풍성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 편성된 만화축제 관광열차를 통해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 및 서울 시민 참여를 통한 큰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의 갯 폐막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개막식은 고 이상무 만화가의 추모 공연으로 의미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들국화의 가수 전인권 씨가 독고탁의 아버지 고 이상무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그를 추모하는 곡을 작곡 중이시고 신곡에 맞춘 유명 만화가들의 작품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며 이 곡에 맞춰 개막식 때 전문 무용수가 안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폐막식은 세계 어린이 만화가대회 본선에 진출한 세계 각국의 40명의 아이들이 함께 친선 공연을 준비하고 세계 어린이 만화가대회 참가 어린이들의 깜찍한 공연과 함께 20회 축제를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 시상식이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만화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싶으신가요? 만화를 좀 더 재미있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화를 느끼고 시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